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라인의 신동욱입니다. 오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뉴스라인 문을 열겠습니다. 저희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의 내막을 알 수 있었던 내부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의미 있는 증언을 입수했습니다. 이번 의혹의 핵심은 전체 지분의 7%를 소유한 조그만 민간업체가 어떻게 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4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.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이 지사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공공이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으니 성공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. 지금부터 보도해드릴 내부자의 증언은 바로 이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. 사업 방식을 설계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누군가가 그 의견을 묵살했다는 복수의 주장이 나왔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인지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복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계획하던 2014년 개발부서를 통제한 건 공석인 사장을 대리하던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개발사업본부 소속이던 A처장이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초과익분을 나누는 제동장치를 마련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. 다 먹지 말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초과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서로 샤워를 하자 그런 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했고 A처장은 극심한 갈등 끝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는 겁니다.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론 이미 누가 올 거라고 결정이 된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. 사람은 거지 네가 뭔데 그런 식의 그때 당시에는 좀 거기에서 고성이 많이 왔다 갔다. 이로써 결국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게 당시 내부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.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자신이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.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방법이 있을까?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후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전화번호를 없앤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